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씻지도 못했습니다. 왜 씻지도 못했냐면 바로 전공시험이 두 개나 있는 날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졸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정해진 날이에요.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시험 준비를 잘 했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닝페이퍼입니다. 여러분, 커닝페이퍼가 나쁜 거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해가는가. 뭐 암기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암기가 중요합니까? 요즘 세상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를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문상훈 논리력 죽여준다 죽여줘. 100불 토론은 왜 날 안 불러주나 몰라. 차차차차차차 제가 커닝페이퍼를 적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는 MBTI가 P거든요. P는 즉흥적이기 때문에 커닝페이퍼를 즉흥적으로 열심히 적게 되는 거죠. 계획적이라면 커닝페이퍼를 적지도 않았겠죠. 이 학교에서 그냥 석박까지 해버릴까요? 대학원생 뭐 이러고 혹시 또 모르죠? 또 하게 될지도. 시험 기간이라서 아침 먹을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은 스킵하고 그냥 에스프레소, 뉴욕 사람처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한잔 해야 되겠니? 현실적으로 에스프레소가 없으니까 커피뽀리, 커피뽀리는 한잔 해야겠습니다. 7시에 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내 입으로 떠든다는 뭔 상관이지?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야. 조용히 하라고? 니나 조용하세요. 이런 데서 시끄러우면 집에 가서 공부라던가. 그리고 저 사람은 심지어 쳤어요 아까. 입구 벽. 한번 울고 나니까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진 것 같아. 다시 힘을 내서 커닝페이퍼를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니나 조용해라. 저기요, 죄송한데 그것 좀 다시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제가 시끄럽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도서관에서 앞으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험 대반하길 바랄게요.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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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썰! 썰! 야! 유준이야! 너 공부했냐? 뭐 공부하는 것도 되지. 어떻게 근데 맨날 그렇게 과탑증이야? 아, 이제 MBTI 뭐야? INTJ. 여러분, 제 MBTI는 INTJ입니다. INTJ가 돼서 과탑증이네요. 전공시험 2시잖아. 아, 2시야? 간식 행사한다 야, 준영아, 서울마다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미리미리 말해줘. 근데 간식은 무슨 간식이야. 나 그 시간에 커닝페이퍼나 그만둘래. 글쎄, 피자빵이야. 새치기 하지 마세요. 질서 지킵시다. 새치기 하지 맙시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오, 아침에 잤어. 와, 이거 한 모금 팍 쓰려겠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 애플, 비트, 캐럿. 잘 마시겠습니다, 학생님.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시험 기간에 고생합시다. 당신 노동자의 치어. 아, 맛있다. 자, 빵을 좀 먹어야 되건디. 아, 혜진 누나 공부하느라 밥도 못 먹었을 텐데. 혜진 누나 걸 좀 이따 챙겨줘야겠다. 오케이. 그냥 받으면 안 되니까 저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 내 부산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새치기 하지 마소. 마, 새치기 하지 마라. 마, 질서 지키시래. 안 받았어. 마, 고맙습니다. 마, 고맙습니다. 나 부산 사람이다. 아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을 씁니다. 작은 도둑은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큰 도둑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제가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엄마 거 돼야 되겠는데? 이거 엄마 거하고 아빠 거하고 우리 사람들 거 전부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건지? 바보 같은 학생님들 다 베껴 먹어야지. 왜? 나는 학생님들을 냈으니까. 나는 이거 학생이 낸 사람의 정당한 요구야. 정당한 권리고. 오케이, 씨. 아, 무사, 새치기 하지 말멍.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죠? 빨리 존하겐. 여러 번 다 드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만 여섯 번째. 우성은 혼자 없어. 아침에 주스 놀멍법 쓰다. 그냥 주겐. 아, 그냥 주겐! 무사, 신방 17, 문상훈. 아, 죄송한데 학생회비를 안 내셔서 못 받아가세요. 학생회비 낸? 나도 학생회비 냈전. 다른 사람들 다 받는지도 모르고. 안 내셨다고 써있어가지고. 학생회비 냈멍. 아, 무사, 그냥 주면 되는 거를. 내가 그 여태까지 간식 받는지도 모르고. Would like hater, one for the truck, wonder like station, 동네 사람들. 그럼 뭐해, 우리 시험 쳐 가야 돼. 무사 시험 치면 지금 시험 시작하는데 이제? 아니, 나는 시험 본지도 모르고 Would like hater top one for the truck wonder like station 동네 사람들. 먼저 갈게요. 무사? 아니 이 사람들아, 학생회비를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꼭 망신을 줘야 돼? 학생회비 니네가 착복하는 거지. 금감원에 신고할 거야. 무사, 여신아 먹으면 이걸. 걔들 학생회비가 무슨 의무야? 내가 학생회를 들었어? 학생회 들진 않았는데. 의미? 이 새끼들. 선생님 저기요. 잡아. 나 문상훈을 몰라보고. 그니까 간식 행사가 뭐라고 이런 오렌지 주스에 그렇게 사람을 야박하게 구냐 이거야. 사람이 사람한테 무한 죽죠? 어이없으면. 아우, 미친. 설탕 무첨가? 살찌 걱정 없겠구먼. 아우. 93년도에 출시했다고? 나보다 형이네. 이 피자빵 먹으면서 아까 준비했던 커닝 페이퍼를 마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굿! 보소, 제가 아까 너무 시끄럽게 했다는 거에 죄송한 의미로 이 주스를 제가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받으세요. 아, 여기 저 멀리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혹시 만약에 나중에 학생회장을 나가게 되면 뽑아주십시오. 신박가 17입니다. 형 여기 있네? 형 시험 안 들어왔어. 무슨 시험 짜시나. 우리
전공 시험. 제가 늦어가지고 시험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못 보면 진짜 졸업 못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신박과 일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시험 준비하다가 엄마가 직접 당긴 건데 신박갈치 문상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신박갈치 문상훈입니다. 자, 시험 보세요, 마저 보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제가 브이로그 찍어갖고 여기다 이쪽만 줄게요. 미안해요. 교수님, 이거 남은 건 어떻게 해요? 혹시 볼펜이 있으세요? 교수님, 여기 4번 문제 오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전원 정답 처리 가능한가요? 오타 아닙니다. 학생 안 드세요? 교수님, 저는 시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그 핸드폰 안 꺼놔가지고 핸드폰 좀 자꾸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 주세요. 교수님 괜찮아요? 예. 교수님, 이거 책상에 부러졌습니다. 교수님, 그 서종현 교수님이 부르십니다. 서종현 교수님, 오래 많으셨더라고요. 교수님, 어디서 누군가의 커닝페이퍼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거 커닝페이퍼, 누군가 쓴 커닝페이퍼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까 모자에서 꺼낸 거 봤습니다. 학번 적고 통신하세요. 아니 학번 적고 퇴실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MBTI가 P라서 그러니까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저도 등록금 내고 수업 듣는 학생인데 무슨 퇴실 조치를 시킨다 그래요. 이놈의 더러운 시험 안 보고 만다. 내가 준 주스 내놔. 당신도 공부 안 해서 시험 망했는데 다른 이유로 시험이 망한 느낌. 그래서 그 교수가 완전 쪼딩 자식이어가지고 어차피 연락도 안 와. 그니까 말이야. 아니야. 나 1년 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 누나 뒷바라지도 못해진단 말이야. 누나 그러면은 내일 맨 처음에 만날래? 좋지. 알았어. 그럼 내가 내일 연락할게. 응, 안녕. 잘못하다 너 잘해. 내일이 드디어 기대입니다 여러분. 내일 세준 누나한테 고백할 거예요. 네. 누나한테 고백한다고? 아 뭐해! 아 뭐해! 왜!